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네, 말고. 네.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요즘은 안 건드네. 깔짝깔짝. 옛날에 잘 건드리던지. 지금 바빠요. 언니. 네. 울자. 언니도 오늘 진짜 오늘은 네. 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언니. 내가 일단 언니한테 말을 할 테니까 네. 가슴을 꽉 열어주세요. 네. 왜냐면 언니가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있어요. 네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무당한테도 말을 하자면 네. 네가 맞춰라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을 봤는데 점을 보러 왔어. 네. 그러면 네가 무당이면 네가 맞춰라. 왜? 언니가 당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를 못 믿어버려. 그니까 네. 오늘 내가 맞춰줄 테니까 네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예, 예. 언니 또 성격에 틀린 것 같고 네네 할 사람은 아니야 네네네 무당 껴줄 사람은 아니라는 뜻을 막 하는 거야 예. 알아듣겠죠? 네. 신랑하고 언니하고 참 오늘 그런 인연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항상 뭐 매일 점을 보면 오늘은 그런 사람 오면 쭉 그런 사람만 오더라 신랑하고 언니하고 네. 내 영으로야 참 처음에 신랑을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언니가 처음에 네 처음에 되게 사랑했었나 봐 예예 예.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사랑한 사람한테 맞으면은 그 얼굴 맞아 그런 게 아니라 더 아프지 가슴으로 맞으면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상처를 가져버리잖아 무너지지 그치 네. 언니 그런 인생 살았어. 응? 살면서 언니한테 딱 느껴지는 게 그냥 등 누구한테 등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관심 갖지 않고 내 식구들 딱 네. 3인의 식구 예. 내 식구들 위해서 살았던 우리 여자라 그래야 될까? 엄마라 그래야 될까? 예, 엄마야. 근데 신랑한테 너무나 젊었을 때 너무나다 신랑이 언니한테 여자로서 치욕적인 상처라면 다 알아들을 거야. 예. 치욕적인 상처를 한두 번 준 게 아니라 예. 많이 줬어. 예, 꾸준히. 많이 줬기 때문에 언니 인생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네. 없어져 응,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언니가 순간에 언니가 껌딱지가 돼버렸어. 예. 무슨 껌딱지? 방에. 방에 누워있는 껌딱지가 돼버렸고 네. 내가 밖에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못해. 응, 못해. 그냥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게 언니한테 다 그냥 같이 쌓여버렸어. 신랑이 너무나 큰 진짜 오늘 신랑대로 왔었으면 참 보기 좋았겠다. 응? 그래도 지금까지 신랑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은 반성했지만은 조금은 반성했지만은 마음속 완전히는 반성을 못했어. 글쎄 알까요? 쬐금은. 아 쬐금은 아니 쬐금은. 쬐금은. 근데 오낙 신랑 성격이 독불장군이야. 독불장군? 독불장군이 뭔 줄 알아? 지 마음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의 먹으면 밖에서는 갈비 먹어야 돼. 딸이 기집 끼고 그리고 돈 없으면서도 밖에서는 돈 있는 척 어? 자기가 왕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자기가 남자로서 뭐 뭐나 대냥 된 것 마냥 어? 그런 신랑을 언니가 이뜨금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하나만 만나는 거예요? 응? 밖에? 하나만 만나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다 만나고 된 게 응 이것저것 다 여자라면 다 질 거야 돈 이제 돈 근데 이 인생은 여자로서 가야할 인생이지만 이제 진짜 전부입니다 네 가짜 점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 그 앞에 건 상관없어요 애기 살려주세요 살려야지 살려야 무슨 뜻을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살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애기 나이 좀 적어봐요 23세 애기 나이 붙지 말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미 뭐 불렀는데 뭘 애기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받게 나오는? 내가 말할게. 며느리가 말해. 내가 말할게. 애기가 우리 같은 가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예? 우리 같은 가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얘가 뭐 봐요? 응. 진짜요? 응.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봐요. 보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한다 했잖아. 네. 애기가 밖에 안 나와요. 네. 애기가 친구들하고 오는 방법을 몰라요. 네. 애가 일하는 것을 몰라요. 네. 그냥 로보트예요. 네. 로보트가 뭔 줄 알죠? 네. 로보트처럼 사는 게 딸이에요? 머시마. 머시마? 네. 근데 여자 행동을 해요. 여자 행동이 뭐지? 이 아이 뒤에 여자 아이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 아이가 붙었다는 뜻이에요. 아. 젊은 여자 아이가 붙었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아까 내가 여자애하고 물어봤지. 순간에 헷갈려서 미안 그거나. 예. 근데 이 아이 뒤에 자꾸 남자지만은 이 아이가 여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응? 여자의 행동이 뭔 줄 알아요? 몰라. 먹고 자고 얌전한가?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응? 먹고 자고 놀고 컴퓨터나 하고. 어. 먹고 자고 놀고 컴퓨터나 하고. 네. 다리나 뜨들뜨들뜨들 뜨고 먹고 자고 놀고 컴퓨터나 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리고 항상 뭔지 모르게 애가 떨어. 불안해. 엄마 그거 봤어? 애 떠는 거? 집 안에서 뭐 떨 일은 없겠죠? 아니. 밖에 나가면. 엄마 잘 유심히 봐. 이 아이가 네. 이 조금만 네. 집 이 범위에서 네. 벗어나갔을 때는 네. 떨어. 범위 나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바깥에 대문 바깥에? 그렇지. 네. 나가 아예 자체를 네. 못 나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신과를 가면은 네. 이 아이는 공황장애 뭐 예를 들어서 폐쇄 공포증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그렇게 말을 할 거야. 네. 근데 그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 네.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은 네. 씹어라. 왜? 욕 좀 얻어 먹으세요. 네. 누가 그럽디다. 그만 욕하라고 나한테. 네. 근데 그만 욕할 때가 아니잖아 이것은. 당신 부부가 네. 애한테 너무나 싸우면서 네. 얘한테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거 네. 보여주지 못할 거 보여주 응? 못할 거 얘한테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 애기가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어. 차라리 애기 없을 때 좀 싸우지 그랬어. 아니면 애기를 다른 딸 좀 몇 개 놓고 싸우지 그랬어. 응? 예, 많이 싸웠어요. 응? 많이 싸우고 애가 구석에서 둘이 싸울 때마다 이래. 근데 왜 그때는 왜 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막 어? 끔찍해. 그냥 아버지라도 자식을 좀 봐서라도 참아주든지. 애가 두려움에 공포해서 떨고 있는데 엄마도 지금 엄마도 잘하는 거 없어. 네, 저는 잘못했지. 애가 애가 지금 공포에서 떨고 있어. 그래서 애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응? 그래서 이 아이 공부 못해요.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직장을 다니겠어요? 엄마 소원이라면 엄마 이 아이 밖으로 내보는 게 소원이죠. 네. 다른 거 필요 없죠. 네. 밖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네. 그거 하나라도 소원이죠. 그쵸? 네. 응? 근데 이게 뭐야? 애기가 뭐야? 어? 좀 적당히 좀 싸우지 그랬니? 어떻게? 어? 애기가 이러다가 아마 말하는 법도 까물까봐 걱정된다. 네. 응? 말하는 법도 까물까 걱정되고 내 엄마 이름이 뭔지 모를까봐 걱정되고 내 아버지 얼굴이 누군지도 모를까봐 걱정된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지? 응. 애기가 그냥 아예 지 마음을 놔버렸고, 지 마음을 놔버렸어. 놔버렸어. 어떡하지? 지금 이게 딱, 애기 딱 보면 빙의 상태야. 빙의 상태라고. 그냥, 아까 내가 저 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거기서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래서 빙의 상태야. 언제부터? 17살 때부터.
거기부터?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애기가 한 말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어? 엄마가 좀 애기한테 말 좀 시켜서 애기 마음 좀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러지 그랬어? 몰랐어요. 그냥 그게 그냥 사춘기 커가는 과정인 줄 알았지. 사춘기는 반발하고 대들고 밖으로 삐딱선 타고 막 응? 그러잖아. 내가 모르겠어. 아. 처음 모르지만 보러 온 거예요? 오늘? 아, 19년대에 두 번 봤어요. 이런 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아, 한 번 나왔다. 근데 뭐 빈이 그런 말씀을 그냥 허기? 허기 뭐랄까? 아, 그거 하나.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지? 애 집에 들어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나와서 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에, 차라리요. 에. 나갔으면 좋겠다고요. 발자국으로 뛰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지 당신 너무했어. 그 아이가 못 나갔을 때 그 괴로움은 얼마나 힘들 것 같아. 엄마 그거 못 느껴봐. 엄마는 엄마도 그렇잖아. 아까 내가 말했지 엄마한테 일할 때 엄마 신랑한테 당한 상처가 커서 밖에서 엄마가 솔직히 일 못할 거라고 했지. 엄마도 그 고통은 조금 느꼈지. 그러면은 애기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는 편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안 편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지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 같아. 어떻게 해줘. 해줘야 될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뭐. 내가 노트북을 찍다가 이런 말 해본 건 처음입니다. 굿하세요 하는 말은 정말로요? 정말로 처음이라고요. 저 노트북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애가 진짜로 보는 게 있다고요? 예. 그런 건 나한테 말하는 역사가 없는데 한마디로. 애가 느낌이 강하고요. 네.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네, 네. 우리의 길로 오지는 않아요. 네? 우리의 길로 오지는 않아요. 우리의 길로 오지는 않는데 예, 예.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는 지 인생이 너무나 가있고 너무 불쌍하잖아. 어?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잘 들으세요. 가면 갈수록 이 아이가 촛불을 밝힐 거야. 촛불을 밝혀놓고 지방에서 왜? 있을 거라고. 제발 명심하라고. 난 촛불 밝히면은 엄마가 절대 못 밝히게 말려야 돼. 내가 이 아이 뒤에 누가 여자가 따라다닌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전 봤을 때 엄마 물어볼게. 내가 지금 엄마 정말 못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제대로 맞췄으면 제대로 맞췄다. 틀렸으면 틀렸다 예.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제대로 맞췄습니까? 예. 그럼 제대로 맞췄으면 미래점도 제대로 맞겠죠? 예. 창문지 방에 창문 닫아놓고 커튼 닫아놓고 네. 말을 하자면 네. 이 상태라면 네. 가면 갈수록 네. 지가 혼자 말을 쭝얼쭝얼 거릴 것이고 알아들어요? 지가 혼자 말을 나 쭝얼쭝얼 들을 거. 이 상태에서 가면은 아 가면은 더 가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더 가면은 네. 혼자 말을 쭝얼쭝얼 거릴 것이고 혼자 지도 모르게 더 눕으로 빠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눕으로. 그러니 엄마 구해줘. 이 아이 구해줘. 이 아이 살려줘. 엄마 자식이야. 어? 내가 싫다면은 좀 한 번 더 보러 가. 그냥 가서 이한테 따라다니는 게 젊은 여자도 있지만 또 있어. 젊은 여자? 30대, 40대? 아니, 20대 후반. 20대 후반 어리. 응.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20대 여자 하나 하고 좀 한 50대 할머니 50대 할머니가 왜
응? 조상 알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상이야. 50대 할머니. 여기서는 나 말할 수는 없어. 네. 여기서 말하면 그 집에 어? 다 폭로되고 누수로 나오니까. 20대는 뭐지? 응. 그러니까 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얘 아이한테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엄마가 준 병에 내 아버지가 준 병에 네. 이미 이 아이는 마음을 응? 상처를 눌러버렸을 때 네. 이미 이 아이가 공포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네. 그때부터 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허약했을 때 이런 게 치고 들어온다 그래야 되지. 응? 네. 그거 가서 오늘부터 애가 뭐를 하고 있는지 엄마는 애한테 관심 좀 가져주고 애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아이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로 이 아이가 내가 그랬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늘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살았구나야. 그냥 애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말해줄게요. 네. 아무 생각이 없고 네. 그냥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네.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네.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이 아이 마음입니다.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아닐 텐데. 아니. 가슴 속에서 근다고. 지 아버지 왜? 응? 얘 가슴 속에서. 지 아버지는 지한테 뭐 아니, 심하게. 어렸을 때부터 둘이 싸운 걸 보면서 얘가 놀랬다 했잖아. 그, 예, 네, 맞아요. 놀랬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언니나 아버지나 이 아이한테는 이 가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밖에 있던 마음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나는 겉으로 정말 솔직히 못 보겠어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다 가슴으로 점을 보니까는 다 공수를 내겠죠. 네. 어? 나는 이 아이 마음을 읊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 그대로 읊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어? 얘가 민수가 나를 아예 우리 애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계속?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은 밥만 먹고 들어간다든지 지방으로 네. 어? 엄마 없는 데만 찾아서 골라다닌다 그래야 되지? 네. 딱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아이라고.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다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말하긴 처음이라고.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네. 응? 이게 지금 이 가슴이 막혀서 이 아이를 대면은 그냥 막 이거 책상을 두들고 울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이 테이블 막 두들고 울고 싶어. 이 지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감춰놨던 지 마음의 상처라 그래야 됐지. 엄청나. 지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놨던 상처를 갖다가 이거 치고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울고 싶어. 어? 그렇게서라도 폭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를 데리고지 그랬어. 못하지.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딱 뭉쳐버려. 어, 안 내놔요. 응? 절대로 뭐 무슨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로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보면 있지 막 정말로 눈물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가슴 속에서 에이. 나 엄마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에이, 너 엄마 나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고 싶어. 어? 왜 그리고 아버지랑 싸우면 나한테 화풀이 했어? 내 마음입니다. 네. 아버지랑 싸우면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얘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왜 나한테 화풀이 했어? 이 말밖에 안 나와. 지금 얘기 마음속에. 어?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마음으로 정지되어 있다고 지금. 맞아요. 응? 내 말 들려요? 맞아요. 어렸을 때 마음으로 정지됐다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어렸을 때 마음으로 정리됐다고. 당신은 뭐 했냐고 그때. 왜 애한테 아프리에서 안 그래도 공포의 질련이한테
저도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엄마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다 엄마가 지금 눈 웃음이 나와? 저도 죽을 지경이 든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애기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악다고 그 애기한테 이렇게 공포를 줬냐고 엄마가. 거기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이 아이 지금 어렸을 때 마음밖에 생각이 안 나. 애기가. 모르겠어요. 애기 마음이라고. 이게. 애기 마음이라고. 컸을 때지 몰라. 컸을 때지 없다고. 뭐라고? 컸을 때 지 없다고. 컸을 때 지가 없다고. 없어요. 어렸을 때만밖에 없다고. 엄마가 왜 그랬냐고. 이 아이 마음이라고. 엄마 아빠가 왜 그랬냐고. 무서웠대. 엄마 나 무서웠는데 내가 또 뭐 잘못하면 엄마가 때릴까봐 불안해 있었어. 엄마 그거 모르지? 이제 알겠더라고. 엄마 나 잘할 테니까 때리지 마. 엄마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이것을 내가 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울어줘야 돼. 엄마 붙잡고. 그러게 말이야. 그치? 이 아이 어렸을 때 마음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세요. 이 아이한테는 돈 아낄 때가 아닙니다. 영영이 꺼요. 너무 내가 안 떨어져. 산자의 마음이 자꾸 안 떨어져. 아이씨, 죽어.